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좀 아쉬운 처신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른 후보, 이번 전당대회에 나왔던 당대표로 출마했던 나경원, 원희룡,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와는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동훈 후보는 거절을 했다. 두 번에 걸쳐서. 뭐 날짜는 25일, 27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한동훈 후보가 전 비대위원장이 홍준표 시장께 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절을 했다.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TK 대구, 경북, 그리고 PK 부산, 부울경 이렇게 아무래도 당원의 숫자도 많고 여기에서 당심이 영향력이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에 후보들은 당연히 대구를 거쳐서 오늘 보니까 부산까지 이렇게 다들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까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 세 사람과는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뭔가 친근함을 과시를 했는데 유독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에게만 억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억까라고 그러더라고요. 억지로 까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다. 아니면 원래 그랬다. 아니면 이렇게 대권의 경쟁 주자라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등등 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뭐 어린애가 설치는 것은 못 보겠다라든지 조금 이 단어 자체가 좀 심한 이런 얘기까지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직이야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당대표는 선출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니까 이제 보수로 괴멸시켰다 이런 논리.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분의 수사를 전담했다 하는 얘기.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식사를 하고 해서 이게 풀어진 건지,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는,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더통 큰, 포용력으로 한동훈, 후보도, 이렇게 만났던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부산시장을 이제, 원희룡, 엊그제는 보니까 나경원,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후보들은 경쟁을 공정하게 할수 있도록, 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안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 그거는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어떤 교차되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인도 대구시장이라는 공직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 그래도 전 시내, 당대표까지 지냈던 분이 너무 이렇게 옹졸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다음에 대권 주자를 노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여지는 모습은, 향후에 대권 주자로 나간다. 그래도 그 누구도, 이번 이런 일들을, 글쎄요, 기억을 다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름의 찬반, 논리. 그 다음 지금은 이제, 홍준표 시장은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하나로 합쳐라, 하나로 되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조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 자,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은 무슨 소리야?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벌써부터 뭐 단일화 얘기를 하고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나경원 의원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홍준표, 이두 사람은 뭐 물과 기름 같은, 벌써부터 이게 마주치지를 못하는 서로의 길을 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향후에도 두 사람이 글쎄요, 뭐 정치는 생물이라 또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끌어왔던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나름은 노력은 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비춰지는 모습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다. 뭐 이건 뭐 저기 홍준표 시장이 좀더큰 넓은 마음으로 만나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았던 게 참으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뭐 정기 세미나에도 뭐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그 주최측에서 아마 거기 이영수 준비위원장 회장이 한동훈 측에도 연락을 했는데 거기 행사가 뭐 1, 2년 한게 아니고 10년 이상 이렇게 10년 정도로 꾸준히 해왔던 세미나인데 다른 후보들은 다 참석이 되었는데 한동훈 그 후보 쪽에서는 아마 이게 연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거기 룰 자체가 30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명찰을 다 걷어버리는 그런 부분, 조찬 미팅이니까. 그런데 아마 이런 것까지도 이제 거절을 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뺀거 아니냐 하는 등등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로 간에 후보들 간의 어떤 이런 뭐 오해라든지 억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지금 공격점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탑입니다.